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항공업계 빅딜 추진에 대해 KCGI 등 3자 연합뿐만 아니라 노조와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비판 확산을 의식한 산업은행과 한진칼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. 김동우 기자. 네, 김동우입니다. KCGI가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. 네, KCGI는 조원태 회장 외 모두가 피해자라며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현재 한진칼의 지분은 KCGI 등 3자 연합이 46.7%, 조 회장 측은 41.4% 수준인데요. 이번 발표대로 산은이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조 회장의 지분율은 10.66%의 우호 세력이 생기고 3자 연합의 지분율은 약해지게 됩니다. 3자 연합은 산은의 유상증자 참여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. 이 노조와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등 5개 노조는 직원들을 배제한 인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인수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참여연대도 양사의 합병에 대해 효율성 개선 방향과 책임 경영 의지 등의 대책이 빠졌다며 비판했습니다. 뭐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죠. 네,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7대 의무조항을 제시했습니다.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. 또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갑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 교체까지 이루어지도록 책임 경영을 강화했습니다.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한진칼은 5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. SBS CNBC 김동우입니다.